지난주에 음반 판매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가수왕을 차지했던 SG워너비와 락발라드계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선 버즈. 네, 이들의 3집이 동시에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음반 판매 순위 함께 보시죠. 그룹 SG워너비가 컴백한 지 21일 만에 음악 순위 프로그램 정상에 올랐습니다. SBS 생방송 인기가요에서 3집 타이틀곡 내 사람으로 1위에 해당하는 뮤티즌송을 수상했는데요. 이들의 돌풍 음반 판매 순위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음반 판매 순위 집계 사이트 교보 핫트랙스 차트에 따르면 SG워너비의 3집 The Third Masterpiece는 지난주에 이어 여전히 정상을 지키고 있는데요. 2004년 데뷔 이후 미디엄 템포의 발라드 곡을 대중음악에 주류로 끌어올린 SG워너비는 이번 음반에서도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대신 더 다양해진 악기와 좀 더 절제된 감정 표현으로 다른 그룹들과의 차별성을 줬다고 합니다. 이런 SG워너비의 정상 독주 행진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그룹이 있습니다. 역시 30을 들고 돌아온 락그룹 버즈. 각종 온라인 인기 순위 차트에서 SG워너비와 1, 2위를 번갈아가며 차지하고 있는데요. 교보 핫트랙스 차트 음반 판매 순위 2위입니다. 버즈의 3집 퍼펙트는 3집보다 더 성숙되고 파워풀한 기량으로 버즈만의 개성을 간직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타이틀곡 마이 달링은 2집의 겁쟁이를 작곡했던 고서경 씨의 작품으로 이별을 예감하는 연인들의 슬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버즈 멤버들의 자작곡들까지 다양하게 수록된 3집 퍼펙트. 정상의 우뚝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버즈에게 2위 자리를 내주고 한 단계 하락한 김종국 씨. 김종국의 네 번째 편지가 지난주 음반 판매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음악 편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김종국 씨. 이렇게 자신의 음반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군 생활이 행복할 것 같네요. 자, 따끈따끈 거미의 음반이 출시됐습니다. 아프고 슬픈 사랑 노래, 거미의 음반을 기다린 팬들이 많았나 봐요. 출시되자마자 음반 판매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언제나 듣는 이들의 가슴을 아리게 만드는 거미가 자신의 히트곡들 그대 돌아오면, 기억 상실, 아니 등을 새롭게 재편곡해 12개의 트랙들을 수록했습니다.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거미의 언플러그드 앨범에서 느껴보시죠.